굿모닝 위크인 10월 1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현시각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다소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05% 소폭의 상승세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 등은 하락세로 조금 돌아선 모습입니다. 바이낸스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수치 살펴보시면요. 우선 비트코인은 현재 바이낸스에서도 8,562달러에 거래가 되면서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을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급등세 연출했던 바이낸스 코인도 1.18%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코인 마켓캡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가치 2,417억 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점유율은 66.6%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인 마켓캡을 통해 보시면은 가끔 가격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0.09% 상승하면서 8,589달러 선에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하락입니다. 자,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 없고 어제와는 달리 약간은 판도가 뒤바뀐 것 같네요. 어제는 사실 내리는 종목 찾기보다 오르는 종목 찾기가 더 쉬웠거든요. 오늘은 정확히 그 반대의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코인이엑스, 펫BTC, 비투비, 비투비가 1, 2,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인이엑스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거래량 100% 넘게 늘면서 1위로 올라섰고요. 빗썸 39위, 업비트 53위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빗썸에서 공지사항이 떴습니다. 몇몇 코인들을 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 모습인데요. 그 내용을 잠시 짚어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롬, DACC 그리고 암호코인에 대해서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기간은 어제자로 지정일로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몇몇 공지사항이 더 있으니까 공지사항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또 웨이브,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퀀텀, 시엑스체인, 레이든 네트워크 토큰, 파플러스에 대한 입출금 재개가 되네요. 오후 3시, 오늘이네요. 오늘 오후 3시 입출금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가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약간 홈페이지에서 움직이는 게 힘드네요. 아이쿠. 자, 다시 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0.3%, 이더리움 1.13% 하락하면서 오늘 빗썸은 대부분 파란 효과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로엑스가 5% 넘게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암호화폐들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어제 강세를 보였었죠. 다시 한번 가격을 띄워보시면요. 자, 어제 강세를 그대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현재 1017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 이더리움 동반 약세입니다. 에드토큰이 12%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10월 17일 밤 9시부터 기존의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입금 주소는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절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오입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하락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짧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우선 어제 SEC의 ETF 승인 거부 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비트와이즈에 대한 ETF
신청이 거절을 당했죠. 이 거부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은 멈췄지만 급락은 또 발생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단기 지표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과 가격과의 그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닌 게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거부가 됐고 또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기대치가 이미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도 SEC의 비트코인 ETF 거부는 가격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된다. 아무 사건도 아니다 라고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또 동시에 전해졌던 뉴스죠. 4차 대조표 확대하겠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SEC의 발표와 그 대차대조표 확대 소식이 같이 나와서 랠리를 펼쳤고 또 그 와중에 SEC의 ETF 승인 거부가 나왔지만 여전히 연준의 통화공급 확대 기대감이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비트코인 소폭의 조정,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가격에 대한 전망이 따로 오늘은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그룹이 곧 출시할 비트코인 옵션 상품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높을 것이다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새로운 암호화폐 파생 상품이 기존의 비트코인 선물만큼 인기를 끌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CME 선물 거래량의 절반 정도를 아시아와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곧 출시할 옵션 제품이 보다 정확한 비트코인 투자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시장이 사실 지금 불안정한 시기에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채굴업자들이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옵션 상품들이 이런 채굴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절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그룹은 지난 9월이죠.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내년 1분기 출시할 계획으로 규제 심사를 받고 있다 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CFTC 위원장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얼마 전에 SEC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품이다라는 입장이 나온 건데요. CFTC의 히스 타버스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CFTC의 감독하에 있고 조만간 미국 시장에서 이더리움 파생 상품의 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의 상품이고 이더리움에 대해 언급은 없었는데 이더리움도 상품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러 기관들의 지금 이야기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상품이다 라는 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확실성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더리움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기술혁명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더리움 파생 상품에 대한 출시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데브콘이 열렸죠. 일본 데브콘에서 이더리움 개발자들의 여러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더리움 2.0에 대한 낙관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크립토슬레이트는 그럼에도 이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보도를 했네요.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동창업자 루빈이 지난 9월에 열린 텔아비브 컨퍼런스에서 네트워크가 확장되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트워크에 원래 결함이 있었던 것을 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는데요. 그 말에 조금 비난과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2.0에 대한 낙관론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더리움 2.0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 크립토슬레이트의 결론인데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두 계층 그 레이어에 대한 해결책 아직 좀 예상보다 낮은 진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제 또 이더리움 클래식과의 뭐 협업 소식도 전해지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전략이 부족한 것 같다. 이더리움 재단 개발자 제이미 스미스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조율도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또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2.0 앞으로 조금 더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확장성 문제, 뭐 스마트 계약 전환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더리움 가격은 3.58% 하락한 가운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ME 거래소의 가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10월물 현재 0.06% 하락한 8,590선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 네, 저희는 주말에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